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맞서 의료계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23개 병원에서 700명 넘는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그럼에도 오늘 정부는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의협은 정부가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했다고 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료 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총리가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했다면서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까지 전공의 숫자가 많은 100대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이미 71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출근 상태를 매일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내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주는 의료 대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의료계에 대한 여론도 따갑습니다. 최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된 서울시 의사회 걸귀대회에서 한 1년차 전공의가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는데 제 밥그릇을 위해 사직하였습니다.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도 모르겠지만 증원이나 필수 패키지 시행 후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바로 나왔습니다. 의료계를 카르텔에 빗대며 의사를 증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